피처도 있죠. 피처 부분인데 요거는 지금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번 아직까지는 요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적혀 있는 내용을 좀 볼까요? 그래서 사람들 같은 그런 고객들의 피처를 요 결정하도록 구성했어요. 피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뭐 페이스라든가 혹은 뭐 핑거프린트라든가 라든가 등등이 다 피처가 돼요.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요런 피처가 있는데 이 시스템은 굳이 사람만을 위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도 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각 차량이 자기를 인정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그 특징을 결정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듈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이 모듈은 일단 신원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홍길동에 대한 정보와 실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제공하는 생체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특정 고객에 대한 생체 정보를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실제로 제공하는 생체 정보, 지문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그죠? 그와 서로 비교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때 모든 정보, 모든 information is 소유된다. 소유 by each 뭐라고 해야 되나? each human이라고 해야 되나? human or thing. 그래서 홍길동에 대한 정보는 홍길동이 많이 자기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 좀 달라요. 이것도 잠시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게 필요성이 있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currently all information of people 사람들의 정보는 stored and owned by some authorities, 가버먼트라든가, 혹은 뱅크라든가, 혹은 무슨 프랜차이즈라든가, 뭐 이런 등등등이 고객 정보를 소유를 하고 있죠.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의 주민등록번호, 내 지문이라든가, 내 얼굴 생김새 이런 것들은 정부의 뭐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가지고 있고, 또내 은행에 은행 잔고가 내가 얼마가 있는지는 그 은행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은행에서 돈을 얼마나 뭐 저금을 했었고 또 어떻게 했었는지도 마찬가지 은행에서 다그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모든 정보, more information is owned by 뭐라고 해야 되나요? is 생산자, producer. 그 정보를 생산한 사람이 소유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머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하죠. 혹은 어떤 어서리티일 수도 있고, 등등등이 가능하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홍길동, 예를 들어서 은행을 예를 듭시다. 은행의 홍길동의 글의 내역을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행을 이용하는 홍길동의 계정에 그 정보가 저장이 되고, 그 정보를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은 홍길동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행이 홍길동에 대한 계좌를 알고 싶다. 그러면 홍길동의 허락을 얻어서 홍길동의 은행 계좌의 정보를 해당 은행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public key와 private key를 써요. public key and private key를 써서 특히 public key를 이용을 해서 홍길동의 public key를 이용해서 홍길동의 은행 계좌에 있는 정보 혹은 홍길동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정보, 혹은 홍길동의 지문이 어떻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블릭키로 이용해서 디크립션 하도록 구성해요. 인크립션 앤드 디크립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는 구체적으로 좀 전에 봤던 어디 갔었나요? 여기서 클라이언트 시그너처 부분에서 나중에 이 퍼블릭키 가 추가가 되었어. 이 퍼블릭키 핸드셰이크 당시 하는 시점에 퍼블릭키를 홍길동으로부터 전달받았어. 그 홍길동으로부터 전달받은 퍼블릭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진 홍길동의 정보를 해독하는 겁니다.
해독하고 그 해독한 결과를 홍길동이 실제로 제공하는 생체 정보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공항 해독 역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먼저 에어폴트. 에어폴트 예를 들어서 에어폴트 obtain 홍길동의 바이오 데이터, 바이오 인포메이션이라고 할까요? 인포메이션 from 데이터베이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니까 이 데이터베이스의 홍길동의 정보는 홍길동의 public key로 암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But the information, DB information, DB 데이터라고 할게. is encrypted by 홍길동이. 홍길동에 의해서 인크립션 되어 있죠.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공항에서. 그래서 공항은 so airport, the airport입니다. airport should decrypt the data using 홍길동의 public key. 키를 이용해서 디크립션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교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Then the airport입니다. Airport compare. Compare the decrypted data. DB data죠. DB data with real bio data. Bio data scanned from Hong. 내 자연인 손인 홍길동이죠. 홍길동.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홍길동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긴 하지만 그 정보를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들도 홍길동의 신체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그건 홍길동의 키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인크립션하고 디크립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지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요거 그러니까 우리 코딩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럼 we should code how to get data from DB. 어떤 데이터로부터 에어폴트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홍길동의 신체 정보를 다수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에어폴트에게 어떤 신체 정보를 줄지 안 줄지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결정하는 것은 역시 홍길동의 퍼미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일련의 알고리즘이 여기 이 모듈에 구성되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지금 골격만 잡아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DB 설치를 하고 또 컴페어를 하고 하는 코드들을 여기 추가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것도 2월 달쯤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